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이 동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중구 삼덕동이고요. 삼덕동에 보면 여기 바로 앞에 지하철 역사 경대병원역입니다. 경대병원역이 바로 있고 앞에 여기 넓은 도로는 대구 중심도로 바로 달구벌 대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통상가 건물입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게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저기가 이제 동덕초등학교입니다. 동덕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굉장히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놓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건물이고요. 현재 이 삼덕동은 대구 제일 중심 동성로 바로 옆 동네입니다. 동성로는 전부 다 상업시설,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면 여기 삼덕동은 그 상업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이쪽 주거생활을 이쪽에서, 이쪽 동네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주변에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죠. 경대병원 바로 옆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진석타워 주변에는 이제 경대병원과 저렇게 상업 업무시설, 업무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진석타워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예전에는 많이 생활을 했는데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주택 1층을 또 개조를 해서 상업시설들이 하나 둘씩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이런 상업시설들이 이쪽 동네에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상가도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여기는 골목골목 라인마다 인테리어도 엄청 잘 된 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한 30대 후반 그런 분들이 이쪽 라인에 많이 찾아서 핫플레이스가 된 그런 동네가 바로 삼덕동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부 다 보면 다가구, 그런 세 받는 원룸, 투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동네 분위기랑 주변만 둘러봐도 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느낌 어떻습니까? 좀 고품격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삼덕동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동성로처럼 상가가 막 밀집돼서 상권들만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골목골목마다 상가들이 하나 둘씩 있는데 그런 상가들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상가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동네 전체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 느낌이 좋고 고급진 느낌이 있고 감성적인 그런 내용의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은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통으로 쓰기에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무업종도 올리고요. 요식업종도 올리고 아니면 뭐 미용실, 그리고 뭐 뷰티 아니면 웨딩 같은 그런 업종들도 모든 업종이 잘 어울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동성로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경대병원역도 끼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 동네가 인식이 굉장히 밝은 위치이기 때문에 무슨 업종이든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은 총 23평으로 평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1층 상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준공이 아마 이달 말 뭐 다음 달 초중순쯤에 준공이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옆쪽으로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샷시도 지금 금장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외벽 벽등도 보면 전부 다 금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계단 오르는 요 계단실 복도등도 이게 지금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 복도등도 불이 쫙 들어오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계단실이라는 전부 다 노출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내장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은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2층인데 2층은 총 24평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상가 테라스 나가는데 여기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테라스도 그렇고 단조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차시도 이렇게 금장으로 마감을 해두셨고,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은 좀 어울리려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조화가 참 잘 어울립니다. 요런 센스 있게, 요런 센서 등도 하나 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건물, 이제 상가 내부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화장실도 오면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덜 됐지만 그런 느낌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일도 전부 다 금장으로 마감을 해두셨고, 안쪽에는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업종이든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주변에 둘러보시면 공실이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상가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젊은 상가를 이용하시는 젊은 세대들 이쪽 동네에 많이 찾기 때문에 공실이 없습니다. 주변 둘러봐도 뭐 대학병원도 있고 엄청난 사무업종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운영을 하시기 좋고, 이런 상가를 인수를 하셔서 수익 보기도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는 구조는 조금 다르죠. 2층은 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3층은 계단실 제일 끝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좀 다른데, 화장실 타일도 전부 다 금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뒀고, 뭔가 돈이 될 만한 느낌이 듭니다. 전부 다 금칠을 해뒀으니까 느낌이 참 좋고요. 여기도 3층 테라스인데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가봐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저 앞쪽이 도로변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주차장도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앞집 뒷집 양해를 해서 뭐 상가 주차장 비록 협소는 하지만 양해를 해서 상가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뭐 주차장 빌릴 곳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3층 안쪽에는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요즘 신축 상가 이런 루프탑이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루프탑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내부 계단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뒀는데요. 일단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전망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점들은 큰 차고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망은 없지만, 그래도 루프탑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꾸며지고 있으니 그런 목적으로 쓰시라고 구조를 이렇게 매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진석타워도 있고 신세계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아파트. 저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지고 있고, 저 아파트는 정말 천천히 꼼꼼히 짓는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삼덕 청아람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초등학교 바로 앞이 경대병원이죠. 경대병원 뭐 지도상 보면 경대병원 바로 옆에 통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은 이렇게 다가구라든지 원룸투룸이 그리고 오피스텔도 많이 밀집이 된 그런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32제곱미터, 9평수 환산시 40평입니다. 건물 231제곱미터, 9평수 환산시 약 70평이고요. 건축 연도는 이달 말쯤 아니면 4월 초중순쯤에 건축이 준공이 날 예정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대출은 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임대를 했을 시에 임대보증금 7천만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격 7억 3천만원입니다. 월 수익은 약 420만원 정도 측정을 해뒀고요. 은행 이자 제외하고 198만원 수익률로 3.3% 나오는 건물입니다. 각층 세대 임대료는 1층에 170만원, 2층에 120, 3층에 옥상까지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받았습니다. 130만원 임대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료를 살펴봐도 신축에 대한 그런 과한 거품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직접 상업시설이 필요하신 분들, 통으로 현재 비어져 있으니까 직접 업을 하실 분들도 요 건물 이용하시면 아마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도 좋고요, 뭐 뷰티샵도 좋고, 음식점도 좋고, 요식업 등등 다 잘 어울릴만한 그런 위치이니까 오늘 영상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구독자분들한테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열심히 하팀장이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